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델 결론인 방송 포콜TV. 예, 레슬렌즈 V3 공략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벤트가 딱히 없었죠. 제가 아까 실수로 이 대사로 눌러봤더니 다 그 똑같은 그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그냥 통상 대사였죠. 그래서 이제 그냥 훈련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요코. 안녕하세요 키코씨. 네, 오늘은 내가 상대해줄게. 네, 정신 바짝 차리죠. 차리고 따라와. 네, 진짜 유키코는 지금 당장 코치가 돼도 네,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 정도 그 능력치의 코치는요 그 빅 해머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라운드 계속 배우는 거 있었죠. 예, 타이거 스플렉스. 1200. 예. 아, 좋은 시합이었어. 좋은 연습이었어. 이사코. 예, 이번 시리즈 한국 여군 선수는 카오스, 리브레, USA, 애니비치 이상이야. 부상도 아니야. 켜주시 말이야. 예, 최근에 제가 좀 열심히 올리고 있죠. 예,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이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 애들하고 이제 문제 풀어주는 그건 줄 아세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새벽에 애들 숙제 같은 거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문을 닫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유롭게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밀어붙이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야, 요즘에 그 채널의 조회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조금 다시 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그 저희 채널이 그 주말에 한 이틀 내에 48시간 기준으로 주말쯤에 한 뭐 이거 퍼펙트네요? 예, 웬일입니까? 5분 40초 저의 처음 보는데 퍼펙트? 그래가지고 그 아 무슨 얘기가 못 들어? 아 미치겠네. 아 예, 저희 채널 조회수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28시간 조회수가 한 그 2600 그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한 2200 정도. 근데 요즘에 그 한 3000이 넘고 있어요. 그 48시간 조회수가 최고로 많이 찍었을 때는 48시간 조회수가 5500 찍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 저희 채널에서 가장 그 조회수가 많은 그 영상이 나스타샤 하나하고 그 자니스 클레어의 그 3선승 경기인데 그 경기가 한번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그날 한번 난리가 안 좋았어요. 예, 저 그날 저희 채널 터지는 줄 알았어요. 기분 정말 세지더라고요. 예. 조회수가 막 하루에 4천이 찍히는데. 예, 그리고 그 예, 그 50만 돌파 기념 그 예, 커뮤니티에 글도 올렸습니다. 그 친구는 예, 제가 가르치는 학생, 아예 예, 제가 이제 그 수학 알려주고 있는 학생입니다. 히욕 갑자기 좀 강해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예, 뭐 주작 의심에 뭐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지만 그 예, 세이브 파일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인증도 가능합니다. 신기하네. 예, 브레인버스트. 근데 진짜 갑자기 좀 특이하네요. 카나이하고 레이코 정도는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는데. 저의 각성을 했나 이거? 레이 예, 둠스데이 디바이스.
들어보니까 이게 그 태금 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안 사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태그 매치 있잖아요. 태그 매치. 예. 그거를 만든 사람이 그 역두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만든 줄 알았더니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대선수들은 좀 달라요, 진짜. 예, 그 뭐라 해야 되지? 머리도 좋아야 돼요. 이게 뭐 운동선수도 운동만 잘해서는 절대 대성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크리스폴 그 크리스폴도 나중에 이제 감독이 되겠습니다만 아 일단 이거부터 작은 최고의 파워 만점 전력 파이트로 내일을 노린다 구산하기 효과 입장 밀어도 밀려도 주니어 제일인자 맞나? 총코너 큐티 카나기 입장 당기고 당겨던가? 그래가지고 역두환이 태그매치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 아까 크리스폴 얘기하다 말았죠. 크리스폴 같은 경우도 그 걔는 컵연어 같은 걸 상당히 잘할 것 같아요. 예, 머리 돌아가는 게 정말 그 코로나 이전에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죽었을 때 그때 그 NBA에서 올스타전 한번 적이 있었는데 그 타겟 스코어를 정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1, 2, 3쿼터는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고 4쿼터는 이제 그 이기고 있는 팀의 24점 예, 그거 더해가지고 이제 그걸 타겟 스코어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올스타전이 정말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때가 2018년인가 9년인가 그럴 거예요. 코로나 이전이니까 2019년 같습니다. 그때 처음 예, 올스타전 그렇게 재밌게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참 그 어렵죠 그런 게 그 행정이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그 올스타전 승리팀한테 그 월드시리즈 어드밴티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내셔널리그가 이기면은 내셔널리그 홈에서 4경기를 하고 예, 상당히 뭐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참, 좀 그래서 좀 팬들의 반발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어코 이제 프로레슬러가 다 됐네요. 또 철주 공격도 하고 또 장외. 같이 포즈. 예, 더는 이제 아이돌 레슬러가 아니다. 예, 저, 뭐야, 저, 예, 노노라이스 플렉스. 예, 보통 인간이 쓸 수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야, 엔지 그리. 뭐, 웬일이야? 예. 점핑 넷브레이커. 옛날에 그 미마신 보다가 네, 저기서 정말 잘 썼죠. 예, 노노라이트 방. 얼마 전에 배운 기술입니다. 35초. 아, 예, 이벤트 나오네요. 다행입니다. 키오코. 저 유키코 씨. 아, 잠시만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유키코. 어, 왜 그러니, 키오코? 키오코. 예, 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참, 이 신녀 애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일단 이거 해석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유키코. 아, 돈이라면 없어. 어제 저기 빠친코에서 대패를 해가지고 예, 역 앞에 빠친코 집 있잖아. 예, 최근에 막 시프틴. 예, 뭔가 욕하는 것 같죠 지금? 예, 완전 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2편에서 메구미나 치구사가 그 미국 원정원 가면 더 USA가 이제 태그팀 하자고 이제 물어봐요. 근데 용건도 듣기 전에 그 메구미나 치구사가 저기 나 돈 없는데 돈 빌려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그래가지고 USA가 벙 쪄가지고 야 내가 너보다 파이트 머니 더 받는다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참
삭막합니다. 예, 아이 뭐 돈 안 빌려준 게 삭막하다는 거 아니고요. 예. 히요코. 아, 저 달라요. 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뭔 소리야 또. 이치가야 씨와 싱글 전이 하고 싶어요. 다음 이번 시리즈에서. 유키코. 왜? 히요코. 잠시만요. 야, 이건 조금 좀 예, 감정적인 내용이라서. 지난번 이들 매듭 짓고 싶어요. 딱히 이치가야 씨에 대해서 감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이대로라면 뭔가 개운치 않아서요. 예, 그 뭐 좀 애매하게 끝났죠. 뭐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치가야 씨와 싸운다면 뭔가 예, 후끈후끈해지지 않을까 해서. 근데 이치가야는 옛날에 아이 뭐 예, 답소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 제목 들어온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부탁드려요. 유키코. 뭐 너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겠지. 히요코. 아 이거 야, 이거 여자분이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안 되나요? 예 그러고 있네요. 참. 유키코. 아 근데 그 이치가야는 유코. 어 이치가야는 유코에게서 다른 그 WWCA 헤비 아 그렇죠 예. 헤비 챔피언이죠 또. 이치가야는 유키코에게 아, 그 유코에게서 빼앗아낸 WWCA 헤비급 벨트가 있으니까 달아오를 거야 반드시. 히요코. 에 뭐야 이거. 세계 챔피언인가요? 저는 아직 한 번도 타이틀 매치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세계 챔피언이라니 에 좀 에 무리예요. 유키코. 야 뭔 소리라는 거야? 나도 최초의 타이틀 매치가 세계 주니어 그 벨트였는데 에 그 예, 멕시코에서 있었죠. 아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 리타 모라나. 예, 리타 모라나를 이기고 예, 벨트를 땄었습니다. 히요코. 예, 주니어랑 헤비급은 주목이 다 주목도가 다르잖아요. 거기서 상대는 이치가야 씨라고요. 그 사람이 오케이 할 리가 없지 않나요? 유키코. 아 괜찮아. 어, 그 녀석은 지금까지 그 녀석을 취급하는 방법은 있으니까 어, 뭐 맡겨줘. 뭘까 또. 히요코. 아 뭔가 대단한 일이 되어버렸잖아. 예. 야 이것도 뭐야. 이 음악 이치가야 테마입니다. 불안합니다 지금. 유키코. 아 여보세요 이치가야? 아 나야 나. 무슨 보이스피싱 같네. 아 저기 우리 쪽에 히요코인데 예 이런 저급한 도발에 걸려 들려나요? 예 잠시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 이치가야 씨에게는 나와 WWCA 헤베 세계 헤비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치가야 씨에게는 나와 WWCA 세계 챔피언을 걸고 시아파의 배짱 같은 건 없잖아요. 아하하 예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라고 말하던데.
예, 이런 거에 걸리는군요, 이 시간. 예. 뭐라고 그 조그만 꼬맹이 아가씨가 이 나를 뭐 얕받겠다 그런 얘기죠 지금. 예. 유키코, 아 그래, 야 너도 되게 얕보이고 있구나. 설마 천하의 뷰티 이치가야가 이저 이대로 얕보인 상태로 있진 않겠지? 그렇다고 이런 걸로 세계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걸고 시합을 한다고? 이 꼬마 년? 아니 조그만한 년? 정말 쉽네요. 예.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 좋아, 유키코 그 꼬마 아가씨에게 전해 주시지요. 예. WWCA 세계 챔피언 걸고 승부하자고. 이번 시합이 그 아까 꼬마 아가씨의 최후의 시합이 되지 않았으면 되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딸깍. 야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유키코 야 봤지? 어 지금 딱 됐잖아 그제. 어 내 예측대로지. 그죠? 예. 뭔 소리야 이게 지금. 히요코 유키코씨 저 죽어요. 그렇게 이치가야씨로 도발하시면 어떡해요. 유키코 아이 뭐 예. 뭐 그런 거지 뭐 그러고 있죠 지금. 예 대충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괜찮아 야 괜찮아 뭐 좀 일이 생기면은 예, 걱정하지 마 위험해지면 내가 타워로 던질 테니까. 야 참 하나도 걱정이 안 되지 않네. 히요코 예, 분노로 미쳐버린 이치가야씨를 상대로 타이틀 매치 어쩌지? 아 참 답답합니다. 아 오늘도 연습 열심히 했구나 히노부. 오늘 히요코 연습 좀 봐주지 않을래? 내 대사가 똑같은 것 같죠?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이치가야랑 시합을 하니까 뭔가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멤버도 똑같고 지금 저사가 예, 안 바뀌어요. 예. 이치가야라는 그런 얘기 없어요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빨리 보고 싶어서 미치겠네요. 예, 넘어가자. 타이거스 플러스 배웠고 필살기 변경 플래시 마운틴. 예, 저것만 일단 하고 저건 배우던 기술이니까. 아, 손재주 눌러야 되는데 미치겠네. 1210. 이번 시리즈 참가 의금선수는 리리 스나이퍼, 코리 스나이퍼, 데스크나 리브레, 조디 비튼 이상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게 시험이 또 길어지겠어요. 근데 이쪽에 지금 강자들이 모여있어서 빨리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퍼펙트로 어떻게 인거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아유 죄송합니다. 좀 마이크가 좀 마이크의 그 삼각대가 좀 이상하네. 왜 이러지? 정원. 아 잘못 봤구나. 치즈로가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살벌하네요. 아까 저기 그 옛날 그 프로레슬링 영상을 봤는데 와 그 진짜 그 1980년대 70년대 정말 강자만이 살아남던 시절. 그 시합 중에 그 파일 드라이버가 잘못 들어가서 목으로 완전히 들어갔는데 와 참 좀 무섭더라고요. 예, 전 진짜 뭐 사고 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수가 정말 기절을 했는데 그 무슨 뭐 의료진 그런 것도 아니고 심판이 막 목을 잡아 빼더니 그러더니 선수가 정신을 차리고 나가더라고요. 예. 뭐 유명하지 않은 선수도 아니에요. 라이오네스 아스카 그 선수인데 참 예. 정말 와, 그 시대에 정말 살아남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 빨리 끝내. 우라켄 예 저거 의외로 그 체육관 같은 거 대련할 때도 잘 들어갑니다. 백스핀 블루 치킨 윙 암로 아 좋습니다. 이것도 링 바꿈 나가. 야, 저쪽도 좀 치즈로가 나왔죠. 경기 길어집니다. 야, 최근에 그 외국 분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계세요. 아무튼 뭐 미국 쪽 같은데, 네, 예, 이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좀 팬이 많아요 이 게임이. 그러니까 뭐. 매니지먼트 모드처럼 해가지고 이제 선수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라고. 이제 백스테이지에 가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단체 유키코나 이제 치료가 있으면 백스테이지 가서 대화도 하고 그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 세계 레슬랜저스 팬들이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습니다. 경기 길어지는. 예, 이게 옛날 구작에는 그게 없어요. 그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레슬랜저스 3에서 하루 종일 한번 예, 두드려 팬 적이 있었거든요. 이치가를 골라가지고 서커스 키드를. 근데 경기를 끝나도 59분 50몇 초인가 그런 식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바이버에 와서 그 시간 제한 무승부가 나오는 거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거 게임 상당히 기네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자면 아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지금 레슬랜저스 3가 갤럭시 탭이 여러분들 갤럭시 탭 할 때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있어요. 갤럭시 탭이 약간 좀 각도가 비틀어지면은 자동으로 화면이 그냥 꺼져버려요.
들고 다니면서 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뭔가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전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냐면요, V 시리즈 공략이 지금 21번째잖아요. 근데 이제 V1 같은 경우 제가 한 시간씩 플레이한 것도 있습니다. V1은 16편이 마지막이에요. 16편 하면 끝났어요. 그냥 게임이. 그리고 V2는 V2는 지금 총 몇 편이냐면 39편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매구미 편이랑 시고사 편이 따로 있으니까 한 반쯤 보시면 되고, 이제 매구미 편은 23편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V3는 지금 21편인데 제가 보기엔 아직 얘 뭐 엔딩 비슷한 건 아직 근처도 못 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으니까. 분명히 저 상관왕 챔피언 그거는 얘기가 있을 거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 뭐 길어지면 뭐 저야 뭐 나쁠 건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어차피 그 이게 지금 그 옛날에 지금 초창기에 했던 그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 1편, 2편, 3편 스페셜 이거는 다시 한번 녹화를 하려고 해요. 리마스터로 올라가서. 스페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스토리만 딱 볼 수 있게 1편, 2편, 3편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스페셜은 그냥 딱 그 스토리만 볼 수 있게 다이제스트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직 컨텐츠는 예,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지 않은데? 그리고 제가 기분이 되게 좋은 게, 지난번 금요일날 올린 그 서브미션 팀 대 파워하우스 팀,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시청시간도 상당히 길고요. 예, 12시간이나 됐고 반응도 좋아서 예, 또 컨텐츠가 생겼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그 카테고리 선수들끼리 이제 그 대결이 되기 때문에 또 몇 주 더 예, 아이디어를 짤 필요가 없어요. 무슨 아 또 나갔네. 아 빨리 다음 내용 보고 싶은데 예, 미치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 히오코편이 끝나면요 그 다른 그 애드 그 경기는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부 다 그냥 다 그 빨리 넘겨버려가지고 소리만 볼 거니까요. 여기서 가지 않았던 루트로만 다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네요. 네, 효과 많이 들었어요, 진짜. 아, 그렇죠. 예, 이게 참. 와, 요코하마 아레나 18,000명.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제 봐야죠 이거. 예. 타이틀 매치인데 봐야죠. 천하 무적 방약 무기네 아가씨 전설 총코너 뷰티 지가 입장.
아, 음악도 지금 바뀌었어요. 예, 타이틀 매치라서. 음악도 약간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설마 이기는 거 아니겠지? 절대 예, 설레지 않습니다. 네,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신인 선수인데 그 뭐 이치가나 저기 그 카오스하고 싸우라고 하면은 전 도망칠 것 같아요. 예, 설레지 않습니다. 한번 정도는 좀 더 공격 아, 안 되네. 예. 예, 뭐 이기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나중에 예, 다른 캐릭터로 그때 이제 치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팁 저스트 미트 뷰티치가 WWC 세계 챔피언 방어. 역시 맞아보기에는 실력차, 경험의 차이라는 것이겠죠? 리사코 하지만 푸사나기 선수도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이치가를 상대로 그것도 타이틀 첫 도전의 이 내용이라니 대건투입니다. 뷰티 이치가 오호호 이 나에게 도전하다니 100억 년은 이릅니다. 하지만 예, 그 특공 정식만은 인정해 주도록 하겠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없군요. 예, 질렸네요, 얘가. 예. 유키코, 히오코 괜찮니? 히오코, 유키코 씨 죄송해요, 져버렸어요. 유키코, 야 뭔 소리라는 거야? 너는 잘 싸웠어. 안 그거 뭐 창피하지 않았대. 히오코 역시 세계 챔피언은 먼가봐요. 예 이치가 오호호 아우 저게 쟤는 몸이 어떻게 된 거야? 히오코 이치가 씨 유키코 이치가야 뭐 뺨이라도 때릴 건가 이거 불안합니다 이거. 잠시만요. 저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치가 이 나와 함께 전혀 본의가 아니긴 경기를 해버렸다. 뭔 소리지? 이런 이렇다가는 모처럼 이 저의 화려하고 호쾌한 파이팅을 보러 오신 분 보러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죄송하니까요. 이것도 뭔 소리야?
이 벨트는 이 여기에 내려놓겠습니다. 이 뭐야 이것도. 다음은 뭐 예,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허리에 두르든 교골대로 하시죠. 야 이거 뭐야 이거. 예, 또 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씨가.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오호호. 야 이거. 야, 넌 좋아하고 있냐 그걸? 히오코. 설마, 아 잠깐만, 히오코 가져가는. 아, 얘 이거. 얘 설레네요, 저 갑자기. 유키코 씨, 얘, 이치가 씨가 벨트를 놓고 가버렸어요. 어,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된 거죠? 아, 여기서 낼름 하는 방법이 있죠? 유키코. 아, 뭐, 그니까, 예, 뭐, 요약하자면, 저녁도 너의 실력을 인정한 거야. 근데, 어, 쟤는 이제, 그, 누구를 뭐 칭찬하는 그런 게 없기,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솔직하게 말을 못한 거라고. 예, 솔직하게 칭찬을 못한 거라고. 그니까, 쟤, 그, 삐뚤어진 성격은, 성격 때문에, 예, 그, 솔직하게 칭찬하지 못한 거야. 뭐 저 녀석은 뭐 사람을 칭찬하고 그런 거가 없으니까. 히오코. 아 얘 히오코도 지금 얘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치가야씨가 인정 이치가야씨에게 인정받았다니 기쁘긴 한데 이 벨트 어떻게 하죠? 유키코. 아 그러네. 돌려준다고 해도 받을 녀석이 아니지. 히오코. 아, 저 그럼 예, 잠깐 제가 맡아놓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예. 와. 히오코. 어? 야 진짜 가져가는 거야? 와. 월수 사무소. 이거 이 벨트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피곤해져요. 옛날에 브롤레스너가 그 신일본에서 그 IWGP 그 벨트를 들고 날라가지고 한번 되게 이상한 적이 있어요. 한번 월스 사무소. 류코 뭐지? 키오코. 아 저 그래서 이 벨트는 류코 씨에게 돌려드리려고요. 아니 뭐 원래 이게 저 이치가야씨가 무리해서 류코씨에게 타이틀 매치를 강요해서 뺏어간 거니까요. 류코. 아 그러니까 이치가야가 너한테 타이틀 이치가야가 너와 타이틀 매치를 했으니까 어, 나한테 돌려준다 그 얘기야? 히오코. 네 야, 또 무서운 얘기 나옵니다. 유코. 이치가야와 함께 우리 쪽에 쳐들어온 녀석이 그걸 같이 그런 다음에 벨트를 들고 온 거야? 어. 썬더 류코도 정말 얕보이고 있군. 야. 예, 류코 제 앞에서 저러면은 전 기절할 것 같아요. 예, 무서워서. 히오코. 아, 저 그런 의도는 없. 예, 지금 뭐 엿먹으려는 의도는 없다 그런 얘기죠. 류코. 그때는 나보다 이치가야 쪽이 강했어. 벨트라는 것은 강한 녀석이 갖고 있는 거야. 특히 세계 챔피언이라는 건 그에 상응하지 않는 녀석이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상응하지 않는 녀석이라면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점점점. 류코. 이치가야 벨트는 아 죄송합니다. 이치가야 벨트를 넣었다는 것은 너에게 뭔가를 너의 무언가를 인정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는 그 벨트를 이치가야에서 나한테 맡겨받은 거지? 그걸로 괜찮을까? 그걸로 괜찮겠어? 아 예 근데 좀 한마디 하자면
예, 저한테 갑자기 무슨 UFC 헤비급 벨트가 떡하니 생긴다면, 아, 예, 저는 무서워서 그냥 반납할 것 같아요. 예. 저한테 싸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전 무조건 도망쳐야죠. 뭐. 버리고 도망칠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야, 반납하든 뭐를 하든 뭐 네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걸 나한테 돌려주러 온 거는 에 아니지. 잠시만요. 마지막 저 한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돌려준 건 뭐라고는 네 마음대로지만 그걸 나한테 돌려주러 오다니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나는 갖고 싶은 것은 자신의 힘으로 손에 넣는다 그런 주의라서. 캬, 류코 멋지다 진짜. 히오코 류코씨 류코. 아, 그런데 뭐 나에게 당당하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러 온 녀석이 녀석은 처음이군. 하하, 역시 유키코의 제자군. 예상 외에 일을 하는 것도 그 녀석. 예, 예상 외에 일을 하는 것도 그 녀석 같다고. 예,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이게. 히오코, 아 죄송합니다. 유코. 하지만 WWC의 벨트는 나보다 먼저 우리 쪽에 카토리가 가져갈 거야. 아, 예. 아까 그 예 그 말한 대로 그 녀석 쪽이 상응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예. 그 녀석이 더 어울릴지도 몰라 그런 얘기죠. 히오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류코, 그 사이에 그 녀석의 카토리 얘기하는 겁니다. 카토리는 나에게서 3카운트를 뺏어갔어. 그것도 이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야. 적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줄에 있는 녀석이 가장 무섭다. 잘 기억해 두도록 해. 이야, 역시 류코 멋집니다. 네, 적은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라인에 있는 것들이 더 위험합니다. 히오코, 카토리가 류코씨에게 3카운트를? 아, 왜 안 끝나? 아, 뭐야 이거? 이어지나요? 아, 어떡하지? 아, 예. 또 가죠. 예, 어쩔 수 없네요. 지금 끊을 수가 없어요. 네, 한 시리즈 더 하겠습니다. 네, 저 레이 그 가슴에 붙어 있는 글씨가 저 레이라고 있는 거죠. 근데 참 그 이치가야는 진짜 프로레슬러예요 정말로. 예, 그 이치가야는 저런 캐릭터 있으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프로레슬링 팬이 아주 그냥 예 막 다 들쑤시고 다니고 이슈를 몰고 다니는데 멋집니다. 네, 신호부는 공격력이 좀 약하니까요.
예, 빨리 끝내면 되네요. 아, 갑자기 독해 생각나. 예, 갑자기 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은 몇 개 나오고 있는 걸까요? 2700개, 2700개가 넘었겠죠 지금? 그렇게 뜨는 거 보니까 조회수는 504,900. 예, 잘하고 있네. 근데 이번에 왜 그 훈련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최주로가 지금 그 IWWF 아시아 챔피언이잖아요. 이게 그 낮은 벨트가 아닙니다. 절대 드래곤 호지코, 그 다음에 펜서리 사코, 그리고 그 뭐야, 예, 마이츄 키코, 본버 키시마가 가져갔던 그런 벨트예요. 아, 키시마 다음에 외국민한 치고사도 있었네요. 그래서 보니까 예, 그때 있었죠 한번. 아, 저건 근데 이게 좀 잘못 키우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파워 쪽만 지금 몰려 있어가지고 아, 막판은 좀 힘들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안 나온 캐릭터가 메가라이트 안 나왔죠. 예. 뭔가 꾸미고 있을 것 같고 카오스도 아직 안 나왔죠. 예, 지금 이게 뭐 소리가 어떻게 이럴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그리고 예, 얘네들이 또 이제 한번 대결도 해야 되고 동기들끼리 한번 대결도 해야 되고. 이제는 뭐 치즈로도 여유있게 이기네요. 네, 그리고 같은 팀을 한다면 신호보다는 레이가 낫죠. 카드카트로도 상당히 좋아요. 키오코하고 레이가
생각보다 많이 당한.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패배는. 아, 뭐야, 계속 이어지네. 유키코. 아, 그래서 결국 WWC 세계 챔피언은 반답하는 거야? 히요코, 네. 유키코, 네, 뭐, 이치가야가 너한테 맡긴 이상 뭐 반납하거나 말거나 그건 네 마음이긴 한데, 네, 왜 그렇게까지 반납하려는 거야? 유코, 네, 사실은 저기 유코 씨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네. 유코 씨는 세계 챔피언은 어떻게든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이 선수가 가져야 한다고, 가지는 거라고. 너는 거기에 상응하는 힘을 이치가야가 인정한 거라고. 예. 당당하게 벨트를 가져 맡아도 되지 않냐고 하셨다고. 유키코. 뭐 유키코 다운 얘기네. 키오코. 하지만 그걸 듣고 예. 저는 아직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예. 저희 먼저 예. 이치가야에게 지기도 했고, 정말로 제가 세계 챔피언에 어울리는 레슬러라면 유코 씨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유키코, 뭐 그렇지도. 유코는 세계 챔피언을 세계 챔피언을 뭐 백에서 세계 챔피언 벨트를 백 너한테 뭐 주고서 지금보다 뭐 더 큰 걸 노리고 있는 거 아닐까? 예. 그래서 뭐 너도 뭐 안 이상. 그래도 저기 뭐 너도 그 얘기를 듣고서 깨달아서 예, 그래도 타이틀 매트를 반납하겠다고 한 거지? 네. 유키코. 알았어. 그럼 뭐 이 벨트는 맡아둘게. 예. 야, 뭐야 이건? 그럼 월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신이 이 벨트에 상응하는 레슬러가 됐다고 생각할 때 이름을 올리자고. 뭐 다른 사람들도 뭐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키오코. 예, 다음은 그 벨트를
실력으로 가져가겠게요. 반드시. 아, 끝났나? 예, 끝났네요. 긴 녹화였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도 좀 스토리가 많이 진행이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지난번 편이 좀 너무 재미없었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